안녕하세요. 세곡동 목선생 이병옥입니다. 오늘 여러분 골프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정의를 바꿔 드리려고 합니다. 여러분, 스퀘어 페이스가 뭡니까? 스퀘어 페이스. 스퀘어 페이스라는 건 직각으로 놓여 있는 걸 얘기하죠. 어디로부터? 타겟으로부터 직각으로 놓여 있는 걸 스퀘어 페이스라고 그래요. 그래서 11자로 놓고 타겟하고 딱 맞추고 어깨 정렬하고 이렇게 해서 스윙 가서 치고 피니시하고 그래서 공이 똑바로 나가는 걸 찾으려고 여러분들은 노력을 하고 돈을 투자를 해서 레슨을 받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의 신체적 한계가 올 수가 있어요. 가령 뭐 유연성이 부족해서 스윙을 내릴 수 없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이유에서 스윙을 들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은 공을 똑바로 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. 제가 오늘 이 레슨의 핵심은 스퀘어의 정의를 바꿔드리고 다시 정립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. 스퀘어는 타겟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맞췄을 때 직각을 맞추는 건 절대적인 요소, 모든 골퍼에게 해당이 되는 저는 타겟 스퀘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런데 스퀘어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걸 오늘 제가 여러분께 처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. 타겟 정렬을 할때 맞춰지는 누구나 해야 되는 이 타겟 스퀘어. 그리고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. 그건 바로 스윙 스퀘어입니다. 스윙 스퀘어.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선수와 똑같은 스윙을 해서 여러분들이 스윙을 하는 게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아서 중립 스윙을 해서 공을 똑바로 보낼 수 있다면 타겟에 맞춘 상태로 공을 똑바로 보낼 수 있을 거예요. 그런데 여러분들이 스윙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중립 스윙이 이 정도 위치인데 자꾸 이거보다 그냥 어깨가 회전근 이 유연성이 떨어져서 위로 올라가는 스윙의 형태가 만들어지면 이 중립 스윙보다 위로 올라가서 이루어지는 스윙은 공이 무조건 오른쪽으로 날아가요. 그리고 그 중립 스윙보다 낮은 스윙은 무조건 왼쪽으로 공이 휘게 돼 있습니다. 그냥 그건 물리 법칙이에요. 그 원리도 있지만 그것까지 설명드리면 헷갈리시니까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위에서 제가 오늘 공 가운데 놓고 설명을 일단 드려요. 위로 번쩍 들면 무조건 공은 우측으로 날아가게 돼 있어요. 또 여러분이 지나치게 낮게 들면 공은 무조건 왼쪽으로 감기게 돼 있어요. 여러분 이두 가지 이야기만 듣는다면 벌써 아, 그러면 내 스윙을 만드는 방법 낮은 것도 아니고 위로 드는 것도 아니면 중간점을 찾을 수 있겠네. 그래서 그러면 이 정도 휘었으니까 오른쪽 왼쪽 휘었을 때 조금 들면 아, 이렇게 했더니 똑바로 나가려고 하는구나. 이것도 좀 오른쪽으로 나갔으니까 이거보다 좀더 낮추면 앞으로 칠수 있겠구나. 라는 생각을 할수 있겠죠? 그런데 이거는 이상향인 거예요. 내 신체 조건에 따라서 아무리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는 사람이 있고, 내 아무리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. 그러면 그 스윙은 여러분의 운명이 되는 거예요. 아이덴티티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떤 분은 스윙을 들기만 하면, 이렇게 돌아가지고 치기만 하면 오른쪽으로 날아가는 거예요. 이 소위 말하는 남들이 말하는 스퀘어 페이스를 두고 여기에서 스윙 스퀘어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. 여러분은 절대 스윙을 바꾸지 못해요.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아 바꿀 수 있지. 근데 어떤 분은 못 바꾸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. 치기만 하면 오른쪽으로 가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. 너무 높아서 공이 오른쪽으로 밀리면 저는 계속 낮추게 훈련을 시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조건 때문에 못 내리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여러분의 스퀘어는 이렇게 똑바로 놓은 게 아니라 공이 늘 오른쪽으로 나가는 멋진 일관성이 있다면 클럽 페이스를 닫는 겁니다. 그래서 스윙이 업라이트에서 계속 공이 우측으로 밀리는데 낮추는 게 불가능하다면 클럽 페이스를 닫아서 똑같은 스윙 궤도로 위로 들어서 내렸을 때 공이 드로우가 나겠죠. 많이 닫으면. 그리고 덜 닫으면 스트레이트 나오겠죠. 자, 그럼 이번엔 덜 닫아볼게요. 여기에서 또 위로 번쩍 들어서 쳤어요. 그랬더니 약간 페이드는 나지만 아까보다 훨씬 덜 도는 걸. 아, 내 스윙 궤도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차라리 궤도로 인해서 내가 공이 가운데로 안 간다면 페이스를 조절을 해야 되는구나. 그리고 반대로 스윙이 낮은 분들은 계속 감기겠죠. 그럼 클럽 페이스를 똑바로 놓으면 안 되고 열어야 되겠죠? 이렇게 연 상태에서 놓고 뒤로 빼서 돌리면 공이, 와, 아까는 완전히 돌았는데 이제 거의 덜 돌고 이쁜 드로우가 나요. 이런 결과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나는 스윙이 높은 것 같아요. 왜? 공이 계속 오른쪽으로 밀려요. 그러면 그분들은 페이스를 닫으면 돼요. 그게 여러분들의
스퀘어 페이스라는 거예요. 스윙 스퀘어. 또 계속 감겨. 그럼 오픈 페이스를 해서 공을 가운데로 가게 만드는 게 스윙 스퀘어라는 거예요. 근데 우리는 프로들이 중립 스윙을 만드는 그 스퀘어 페이스의 노예가 돼서 늘 여러분이 우측으로 밀리는 건 당연한 거고 로테이션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 이러한 노력이 골프를 비효율적으로 만들고 여러분의 골프를 어렵게 만든다는 겁니다. 왜 클럽 페이스를 닫고 클럽 페이스를 여는 게 죄악입니까? 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? 이거는 하나의 툴이잖아요. 그냥 도구인데 내 몸에 맞게끔 사용하는 게 최고로 중요한 거 아닙니까? 내 몸을 먼저 바꿔서 노력을 했으나 그게 안 됐을 때 나의 스윙 스퀘어를 변경을 하면서 공을 내가 원하는 구질로 치는 게 그게 골프 아닐까요?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해보십시오. 그게 옥스윙이 지향하는 접근 방식입니다. 아시겠죠?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스윙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. 타겟에 맞추는 스퀘어는 절대 조건입니다. 누구나 같아요. 그러나 스윙 조건으로 들어왔을 때는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를 존중하십시오. 그리고 중립 스윙이라고 하는데 각 사람마다 레인지가 있어요. 어떤 사람은 밑에서 만들어져 이 정도까지가 가장 높은 스윙일 수도 있어요. 그리고 가장 낮은 스윙이 여기일 수 있어요. 어떤 사람은 여기가 가장 낮은 스윙일 수 있어요. 가장 높은 스윙이 여기일 수 있어요. 그거를 절대 비교를 해서도 안 되고 절대 비교를 당해서도 안 됩니다. 내 스윙이 높은지 낮은지 그걸 말해주는 건 오직 공이 날아가는 탄도에 의해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. 누군가 와서 스윙이 왜 이렇게 낮아? 스윙이 왜 이렇게 높아? 그런 거를 이야기하면 귀를 닫아버리십시오. 아셨죠? 그거를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의 골프는 아주 괴로워질 겁니다. 지금까지 세곡동 옥선생 이병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, 구독은 덤!